안녕하세요. 포토레퍼 신정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상해 푸동에 와 있습니다. 인도로 사진여행 찍으러 가는 중에 비행기값 때문에 경유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어제 밤 12시에 기차 타고 서울로 가서 이제 새벽에 이제 그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12시간 노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 햄버거, 아침도 햄버거, 지금 점심도 햄버거 먹고 있습니다. 한 시간 정도 있다가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인도로 갑니다. 여기는 상해 푸동 공항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진짜 너무 큽니다. 너무 커. 중간에 환승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와 있는데, 요 푸동 공항에 보면은 이렇게 네. 멀티 탭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조그맣게 앉아 있는 저 의자에도 저기 보이는 의자 같은 데도 지금 휴대폰 충전이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무선 충전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와이파이는 되긴 되는데 속도가 조금 느리네요. 깨끗합니다.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와, 이거 안개인지 미세먼지인지 모르겠는데, 아우, 비행기 오래 탄다고 힘들었습니다. 하늘아 하유라, 아빠 인도 왔다. 이거 뭐야, 뿌옇다. 자, 이제 가방 찾으러 갑니다. 약간 습하고 날씨도 꿉꿉합니다. 20도씨, 24도씨. 전화기 100개 갖고 또 갈게. 오, 이거 봐라, 이거. 오, 이거 유명한 거 아닙니까? 유명한 거, 이거. 예? 이거 유명한 거, 이거. 네. 드디어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쭉 따라서 나오면 됩니다. 가방 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지금. 잠옷 어디서 자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빠르간지 도착했습니다. 뉴델리, 갑니다. 예. 뉴델리역에서 택시를 한개 얻어 탔는데, 거기서 약간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가야 될 호텔은 아잔타인데, 자기가 원하는 호텔에 데려다 주고, 여기 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400루피를 달라 그러는데, 한, 제가 아는 호텔하고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300루피를 주고, 100루피 깎고 걸어가기로 마음먹고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 1.4km 정도 걸어가면 되는데 지금 밤입니다. 9시 지금 9시 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동료 사진 작가분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그나마 남자 둘이라서 뭐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지금은 호텔이 지금 다 와가는데 지금 생수를 사야 되는데 생수 살 데가 없네요. 지금 그나마 지금 제 생각에는 여기 시끄럽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조용한 것 같아요, 느낌에는. 예. 빨리 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찾아야 되는데 소 찾았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실장님. 아, 잠깐만, 이거 반대. 카메라 반대 좀 눌러주세요. 지금 편의점 가고 있는 길입니다, 우리 편의점 가고 있는 길. 됐습니까? 오케이. 갑니다. 하나, 둘. 한번더 할게요. 하나, 둘. 좋습니다.
아, 여기네, 여기, 여기.